어땠습니까? 저는 사랑 많이 웃기도 하시고 건강도 많이 하시던데. 아니 강, 저 성경 강사 선생님이 너무 개그로 출 아니 개그로 가셔야 되는데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네네 왜 저기서 조카 보이지? 저를 도와주지. 그런 생각 저는 나서요. 저렇게 강사인데 저렇게 개그를 해서 이렇게 상대들을 웃기게 한다는 게 대단한 재능이시고 대단한 사랑이 가득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오. 네. 유정아 대표님 어떠셨습니까? 아, 저 조성경 그 리더님을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쾌하신 분인지는 몰랐었거든요. 달리? 네, 보기와는 달리 정말 유쾌하게 통쾌했던 강의가 아닌 주제를 왜 사랑으로 하셨어요? 재미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미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 그래서 저서 핫도그에서 핫도그에서 사랑으로 했는데 사랑도 너무 가족 사랑 다시 한번 생기게 했던 그런 의미 있었던 강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배종훈 의원님.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같이 수업 받을 때 그 뵀었던 모습하고 오늘 또 이제 발표하시느라 그 수고하시고 애쓰신 그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을 이제 몸소 실천하는 같은 이제 부모로서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좀 더 시간을 드렸다면 더 날아다니셨을 것 같은데 네, 아무쪼록 유익하고 즐거웠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일 멀리서 오신 우리 죄송합니다. 아직 입에 식사가 있어가지고요. 우선 평소에 사랑을 하고 있는데 미처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시금 우리 조성경 선생님께서 리더님께서 일깨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서 신랑한테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항상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선 리더. 아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우리 자녀들 같이 왔는데요. 가족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 방법, 사랑을 표현하고 칭찬을 하고 함께하자. 지금 제가 주말 부부로 서울에 있는데 이 함께하자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약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내려와서 함께하도록 해야 되는 건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에 대해서 매우 분석을 잘하시고 나머지 리더님 말씀은 다음 강의 듣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불길 불이 막 활활 타는 집 안에 그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우리 아내가 내 와이프가 있으면 잠깐 멈칫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돌진해서 가는 그 용기, 내 몸을 던져서라도 하는 그 용기가 생기는 게 바로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헤어져야 된다. 참 슬픈 이야기. 우리가 사랑을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디아라 열정 리더님들의 모습은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조성경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감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0.1초 이영애. 요즘 점점 0.3초 정도 이영애처럼 이제 헤어스타일하고